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12월 9일 토요일. 주식인에게는 조금 지겨운 날이 아닐까, 휴일은. 그렇게 생각을 드는 날입니다. 오늘은 어제 금요일에 좋은 기회가 왔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아쉬움에, 또 우리가 매매 일지를 복기해 보고자,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또 도움을 드려볼까 하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은, 대박 기회라 할까요? 대박 기회. 이 기회가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듯합니다.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듯합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이 대박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아주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지금껏 이제 한 3년이 좀 지났지만, 이 대박 기회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찾아올 때마다, 그때마다 어떻게 보면은 매번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더 많은 듯 합니다. 돌이켜 보면은. 지금은 어느 정도 이 기회가 찾아오면은 어느 정도 내 것으로 만드는 어떤 경향이 조금씩 늘어났지만은, 주식 초보 시절에는 이 대박 기회를 놓칠 확률이 아주 크다는 것이죠. 그런데 초보 시절, 고수 시절 이런 걸 떠나서, 주식이란 것은 10년이 지나도 고수가 돼도 1년이 된 사람이 10년을 뛰어넘는 게 저는 주식이라고 봅니다. 주식은 어떤 정답이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주식이 오래됐다 잘해서 잘하고 금방 한지 얼마 안 됐다 못하고 이런 거는 없는 듯해요. 특히 주식이. 그래서 이 대박 기회는 누구든지 이게 주기적으로 어떻게 찾아오는데, 이 대박 기회가 찾아오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의외로 보면은. 그런데 이런 기회를 그때그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든다면은 그 수익이 급진적으로 이렇게 주식이 급등하듯이 수익이 팍팍 늘어날 수 있는 아주 어떤 절호의 찬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런 기회가 찾아오면은 수익을 크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능력이라 할까요? 그런 것을 우리가 평소에 당황하지 않고 또 냉정한 사고를 가지고 잘 판단해서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어떤 그런 되새김을 항상 한답니다. 어제 금요일에도 제게 어떤 이런 대박 기회가 왔었는데, 오랜만에 대박 기회가 왔었는데 놓친 듯하여 지금까지도, 어제 밤에도 밤잠을 설치고 너무 아쉬움에 지금까지도 그 아쉬움이 남네요. 근데 이것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서 또 주식을 하다 보면은 차츰 잊어지고, 누구나 그렇죠. 그 아쉬움이 우리가 낚시를 해보아도 놓친 고기가 더큰 듯하고, 그 아쉬움이 계속 남듯이, 아 얼마나 크길래 이게 놓쳤을까 싶은, 그죠? 그런 아쉬움, 큰 기회를 놓치면 그 아쉬움이 좀 오래도록 또 남아있는 듯 합니다. 머릿속에. 그러다 시간이 지나고 또 다른 대박 기회가 찾아오면 그 아쉬움이 또 잊혀지고, 그것을 되풀이하는 듯해요. 그래서 저는 주식을 해보고 느낀 게, 이런 대박 기회들이 찾아올 때그 기회를 살려서 수익을 크게 가져가는
크게 가져가는 손실은 짧게, 흔한 말로 그렇게 점점 바뀌어 가야지 분명 주식으로 성공을 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되면은 그런 대박 기회가 왔을 때 그런 수익을 짧게 가져가고 어떤 손실을 크게 가져간다면은 또 주식으로는 절대 성공을 못하리라는 어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가 주식장에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펴보면은 내 주식은 안 오르고 다른 주식들, 특히나 또 관종으로 뽑아놓은 관심 종목으로 뽑아놓은 주식들이 널뛰기를 할 때는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사실상 전혀 없는 것인데 좌우 내 주식도 그렇게 또 순서가 되면은 널뛰고 이렇게 분명히 할 것이거든요. 그때 그 기회를, 그런 대박 기회를 자기가 잘 잡아야지 어떤 성공하는 어떤 주식의 길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주위에는 신경 쓸 필요 없고, 내가 선택하면은 내 선택한 종목들이 대박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하면은 그 대박 기회를 100% 200% 이렇게 크게 다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우리가 더 집중을 하고 생각해 보는 것이 다른 종목들을 널뛰게 하는 것 쳐다보는 것보다 내 주식에서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대박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 좀 더 그런 구체적인 어떤 방안들, 생각들을 어떤 앞으로 생각, 이 기회가 찾아왔을 경우 내가 어떻게 대응하겠다, 어떤 그런 대응 방법들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나중 차후에 찾아왔을 때, 실제 찾아왔을 때 그때 냉철하게 판단해서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그 대박 기회를 200% 300% 챙기는 것이 어떤 중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시장을 하루하루 내 종목이 오르지를 않더라도 대응을 하고 있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내 주식 실력을 쌓아가는 것이고, 주식은 하루에 1,000만 원, 2,000만 원 지금 당장 먹는 것보다 하루에 10만 원, 20만 원 수익을 올리는 기술을 습득하는 게, 저는 그 기법을 습득하고 어떤 기술을 습득하는 게 더 낫지 않나, 당연한 그거 아닐까요? 하루에 1,000만 원, 2,000만 원 갑자기 먹는 것보다 하루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내가 어떤 기법을 습득해서 만들어가서 그 수익을 어떤 올리는 기술을 습득하는 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훨씬 어떤 맞는 방향이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그런 기술을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분명 그런 기술들은 존재를 하고 충분히 그 기술 기법들을 활용해서 우리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다리시면은 주식을 하시다 보면은 그런 대박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주기적으로. 그죠? 그 대박 기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 평소에 준비하고 당황하지 않도록 평소에 준비하고 이런 것이 좋지 않나 해서 한번 일단 서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제가 주식을 어제 수익은 보시면은 어제 어제 저는 이렇게 해서 180만 원이 아니고 어제 금요일에 12월 8일 금요일에 140만 원 수익을 올렸고요. 이렇게 평소보다 좀 큰 수익인데, 이 수익은 제가 요 앞전에 영상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비중을 태워서 기다리고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목표한 어떤
만들어가는 매매를 위해서 계속 시드를 투입하면서 많은 비중을 실어서 기다리고 있었던 어떤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이. 그래서 이 종목에서 어제 반응이 나와서 140만 원에 평소보다 좀 큰 수익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월 달도 180만 원, 200만 원 가까이 지금 수익을 올리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 직장인들 어떤 그죠 이래 직장인이라든가 보다 안전한 매매를 하시려고 하면 이렇게 잃지 않고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잃지 않고 어떤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한 번에 뭐 막 천만 원, 이천만 원 그죠 위험 부담 리스크를 안고 어떤 하루의 전체 매매를 보면은 반은 손실이고 반은 수익인데 수익이 좀 크다 보니까 그날 결론적으로는 수익을 얻었다. 어떤 그런 위험한 매매보다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렇게 잃지 않는 저는 어떤 반을 잃고 이런 게 없고 전혀 그런 게 없고 하루에 한두 종목에서 어떤 승부를 보면서 그죠 이렇게 잃지 않는 잃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잃지 않는 매매로 이 손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번에 에코플라스틱에서 내동매매 들어가고 한 것이지 제가 목표한 어떤 원하는 매매를 할 경우에는 끝까지 그 종목은 수익으로 가져가죠. 제가 이렇게 기다리더라도 좀 여유 있는 대응을 하면서 기다리면서 길게 가져가면서 매매를 이렇게 잃지 않는 매매가 어떤 우리가 직장인 매매나 보다 안전하게 꾸준히 수익을 쌓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좋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시드가 또 많이 우리가 축적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일정 금액은 또 어떤 위험한 매매에 어떤 스캘핑에 또 뛰어들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일정 금액만 가지고는 그렇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쌓아가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 그렇게 주식 매매에서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어제 이걸 140만이라는 수익을 올렸는데요. 이게 사실상 원래 한 500만원 정도 되어야 되는 수익이었습니다. 이게 원래는 제가 틀렸다 했잖아요. 원래 이게 500만원 정도 이제 이유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게 한 500만원 정도 수익이 돼야 되는 건데 제가 노린 종목이거든요. 계속해서 눈독을 들이고 만들어 왔던 매매여서 아쉬움이 참 큽니다. 지금까지 한 달 이상을 벼르면서 아 오늘이나 기회가 올까 내일이나 올려줄까 하고 제가 만들어 가던 매매였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뚜껑이 열리고 이렇게 140만원 밖에 수익을 못 챙기니까 그 아쉬움이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아, 기대보다도 어떤 이게 한 500만원 450만원 정도의 수익이 확정된 거였었는데 제가 그 대박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 주포들의 장난에 의해 갖고 이게 뭐 제가 의도치 않게 어떻게 보면 제 욕심이죠. 이게 어제 장 금요일 날 시장이 열리기 전에 목요일이죠. 그러니까 목요일 장 끝나고 시외에 상한가 갔었습니다. 한 10% 가까이 상한가를 쳤었는데 제가 팔지를 않았어요. 제 욕심이죠. 다음날 10% 이상의 갭이 뜨면서 좀 더 상승을 해서 한 600만원, 400만원, 450만원 정도의 수익이 600, 700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 욕심이 커서 그렇게 다음날 보통 그렇게 뜨는 경우가 많잖아 그죠? 시외에 상가면 10% 이상 그렇게 하고 이렇게 제가 팔지를 않고 목요일날 시외 상한가에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가가 문을 닫아도 팔지를 않고 금요일 아침까지 가져간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그때 예를 들어 반이라도 팔았으면 뭐 수익이 한 300만 원이라도 찍히는 거였는데 그 아쉬움이 그걸 놓친 아쉬움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걸 설명을 한번 제가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매 복귀로 해서 일지 차트에 들어가면은 제가 노린 종목이 여러분들 대충 또 짐작을 하실 분은 아실 겁니다. 저는 좀 물고 늘어지는 스타일이라서 계속 이래 주시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어떤 한 종목을 잡으면 막 거의
쉽게 말해서 한 1년 가까이도 제가 그 종목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주시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매매한 종목은 파버나인인데, 파버나인 일봉을 이렇게 매매 마크부터 일단 조회해볼까요? 이렇게 매매 마크 일봉입니다. 일봉에서 이렇게 조회를 해보면은 요 전에 그때 당시에 23년 8월 달에, 23년 여기 보면 8월이죠. 8월 달부터 제가 이걸 봐왔네요. 8월 달에. 이때 이렇게 8월 달에 큰 거래량이 들어와갖고 이유 없이 거래량이 없이 이유 없이 하락시켜서 계속 주기적으로 관찰을 하고 있다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들어가서 이렇게 수익을 또 크게 크게 남겼죠. 이거 영상으로 다 올려드렸죠. 그때 여름에 파버나인 기다리다가 또 다시 수익을 올리고 다시 들어가서 기다리다가 이게 다시 급등을 기다리고 만드는 매매죠. 이런 게 계속 매집을 해서 이렇게 기다리다가 급등이 나와서 매도를 하고 그렇게 한 뒤에 또 이놈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이놈들이 또 급락을 시켰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상한가를 만들고 이유 없이 다시금 급락을 시켜서 아 요거 기회다 싶어서 기회구나 싶어 이유 없이 급락을 시켜서 이게 지금 자리도 이게 크게 높은 자리도 아니거든요. 거의 바닥권이거든요. 계속 상장하고 계속 바닥권이거든요. 그래도 여기서 상한가가 한번 들어오고 이유 없이 급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자체는 큰 적자도 없고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납품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유 없이 급락을 시켜서 이게 또 기회구나 싶어서 이 종목을 제가 계속 관찰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매도를 하고 나서 이유 없이 급락을 시켜서 이렇게 제가 다시금 따라 붙었습니다. 이유 없이 급락을 시켜서 여기서 한번 샀다 팔고 난 뒤에 수익을 챙기 뜨길래 수익을 챙기고 난 뒤에 다시금 하락이 나와서 기회구나 싶어 이때부터 계속해서 물량을 모았지요. 기회를 엿본 것이죠. 쉽게 말해서 기회를 계속 그죠? 여기 약간 상승을 주어서 이때 수익을 챙기고 다시 떨어뜨리길래 아 기회구나. 특히나 또 20일 위에서 20선 위에서 21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또 내리지를 않고 이렇게 지지하는 모습들을 보여서 그러니까 11월 달이네요. 11월 15일 거의 근한 달간을 계속해서 물량을 모으기만 했죠. 이거 한 번은 튀어줄 것이다 이런 생각에 이유 없이 상한가 가고 나서 이유 없이 급락을 시켰다 해서 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한 달간 계속 만들어갔죠. 쉽게 말해서 이거 한 번에 튀어주겠지 하고 계속 이렇게 시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어제 금요일인데 시외 목요일 시외에 10% 상승을 해줬습니다. 10% 상승 이렇게 한 10%짜리가 한이 정도 되죠. 10% 정도 한이 정도 되는데 이때 제가 팔아야 되는데 반이라도 팔았으면은 이게 수익이 큰데 다음날 좀 욕심이랄까 10% 이상 갭이 뜨지 않을까 생각해서 기다렸는데 이것을 3분봉으로 보면은 이놈들이 시장이 열리자마자 급격하게 다 던져버리면서 바로 하락을 했어. 팔 기회를 안 주는 겁니다. 이게 그 시외에 10% 올랐던 것이 여기서 뭐 8%이래 되죠. 찍자마자 그냥 막 던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팔리지도 않아요. 물량이 어떤 매수 물량에 받치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물량을 어떻게 모았는데 비중을 실어서 큰 금액을 던지지도 못해요. 밑에 매수 호가가 없어서 던져버리면 그냥 쑥 빠져버립니다. 그렇게 매수 호가를 텅텅 비워놓으면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급속도로 이렇게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갑작스럽게 저도 같이 따라가면서 이렇게 던졌죠. 이렇게. 그것이 이게 이제 제가 한 마이너스 2% 정도 물린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모으면서 이렇게 모아온 물량이 요때 당시 이제 한 마이너스 2% 정도 내에서 이렇게 가지고 끌고 왔는데 여기서 급등이 나오면서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막 던져버렸어요. 이놈들이 주포들이 막 던지는 바람에 저도 같이 따라 던지기는 던졌는데 그 물량들이 매수 물량들이 많이 없어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던져서 어떤 수익금이 거의 500날 수익금이 바로 아까 보여드렸듯이 한 140만원 밖에 못 챙긴 겁니다. 그게 어제 제가 그게 이제 어떤 욕심이었죠. 목요일에 시외에 상한가 갔을 때 이때 던졌으면은 한 500만원 정도 반이라도 50%라도 팔았으면은 그게 맞지 않았나 각오하듯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 이렇게 만들어 와가지고 이렇게 또 기회가 대박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죠? 제가 한 달을 기다려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뚜껑이 열리고 보면은 뚜껑이 열리고 막상 뚜껑이 열리고 보니 그 수익금이 크지 않은 데 대한 어떤 실망감에 이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 또 기회를 또 기회가 찾아온 기회를 하나 또 놓쳤구나 하는 아쉬움이 커서 어제는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생각에 잠겨서 또 이런 기회들이 또 이렇게 아쉬워하면은 또 시간에 또 다음 주 또 매매를 하다 보면은 또 이런 대박 기회들이 또 한 번씩 또 의도치 않게 또 찾아오거든요. 분명히 그러면은 다음에는 또 그 기회를 좀 더 내가 잡을 수 있도록 어떤 이런 경우도 돌이켜 공부도 한번 해보고 되새겨보고 아 어떻게 다음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구나 하고 또 어떤 그저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도 되겠죠. 이런 게 어떤 복귀를 해보면 이렇게 해서 저는 지난 금요일에 그렇게 이제 또 수익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12월은 지금 이렇게 뭐 직장인에게 한 200 정도의 수익이라 하면은 어느 정도 큰 금액이죠. 어떻게 보면은 주식하는 트레이드 분들에게는 별거 아니지만 직장인에게 이 정도의 금액은 아주 큰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직장인이 200을 적금을 꼬박꼬박 낸다 하면은 그거는 엄청 무시 못할 금액이죠. 이게 이렇게 이런 금액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어떤 금액들인 주식을 하다 보면 수익을 100만원, 200만원은 쉽게 한 달에 벌 수 있거든요. 누구나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희망을 좀 가지시고 앞으로 이렇게 평생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이런 금액을 쉽게 벌 수 있다 했잖아요. 평생을 이렇게 벌면은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식에 하루하루 좀 더 깊게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면은 자신의 실력도 좀 더 늘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보고 있는 종목에서도 지금 분위기가 괜찮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드릴 말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 또 괜찮아요. 분위기가 그 종목이 분위기가 지금 괜찮은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장이 열리면은 그 종목이 다시 그 빨간불이다 상승을 한다 하면은 추가 매수하는 게 추가 매수하는 타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분명 또 추가 매수를 할 거거든요. 그게 추가 매수 타임이 되는 것입니다. 타이밍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가 보고 있는 종목이 빨간불로서 상승을 준다 하면은 장 초반에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하는 것이 저는 좋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장 초반에 예를 들어서 빨간불로 상승을 하다가 장 후반에 또 음봉으로 길게 빠진다 하면은 약간의 또 드러내는 것을 또 추천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상승하면은 또 어떤 우리가 불타기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은 급등이 안 나오는 이상은 다음날도 계속해서 상승이 나올 듯 하니까 추가 매수를 하고
불타기를 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그럼 이만으로 이것으로 이만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